한순간에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엑스파일 시즌 1 에피소드 12 파이어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음모에 관한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는 영국 외교관 보리스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뢰에서 시작되죠. 그들의 생명은 끊임없는 방화 사건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범인이 불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월드와 스컬리는 사건을 조사하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남자가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실 라벨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불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인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미스터리는 바로 그 기원이었죠. 세실 라벨이 불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세실이 자신의 능력을 얻게 된 배경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실험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능력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배후에는 정부의 비밀 연구나 실험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음모론적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과연 초능력은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그 능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MK울트라와 같은 비밀 프로젝트에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려는 실험이 진행되었고요. 이런 실험이 초능력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실의 능력은 그저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은밀히 진행된 비밀 연구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세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데요. 그가 가진 능력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정밀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었죠. 그는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고 그들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지배였죠. 그리고 사건의 클라이막스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세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죠.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실의 능력은 오랫동안 실험과 연구로 강화된 것이었고요. 그는 정부의 비밀 병기로 이용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통제 불가능할 만큼 강력했고요. 그를 통제하려는 자들이 결국 그에게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음모론적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과연 우리 정부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정부가 초능력을 이용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려 했다는 음모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세실과 같은 초능력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 주변에 숨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실 라벨의 능력은 결국 그의 파멸을 가져왔는데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불길 속에서 진실은 끝내 감춰집니다. 세실의 정체와 그의 능력에 대한 진실은 결국 철저히 은폐되었고요. 정부는 그가 가진 능력을 환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와 스컬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음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이번 에피소드 파이어는 불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 세실 라벨을 중심으로 한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였죠. 이번 에피소드는 인간이 가진 잠재적 초능력, 정부의 비밀 실험,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힘을 이용하려는 음모론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세실 라벨은 단순한 방어범이 아니었죠. 그는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고요. 그 능력은 인간이 본래 가질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음모론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초능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능력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런 능력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비밀 실험이나 유전자 조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과거부터 MK울트라 프로젝트와 같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려는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세실 라벨의 능력은 초능력 연구나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비밀 실험의 결과일 수 있죠. 음모론자들은 이와 같은 실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세실 같은 초능력자들이 정부에 의해서 비밀 병기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실 라벨의 능력은 통제하기 힘든 힘이었죠. 그는 불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조종할 수 있지만은 그 능력은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제기되는 음모론적 질문은 초능력자들은 정부는 어떻게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이었죠. 음모론에 따르면은 정부는 이런 초능력자들을 비밀리에 훈련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능력을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슈퍼솔저 프로젝트 같은 연구들은 초능력, 신체적인 강화, 정신조작을 통한 인간병기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요. 세실 라벨과 같은 인물들은 이러한 실험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과연 세실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병기일까요? 아니면 그저 통제되지 않은 재앙일까요?
세실 라벨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지만은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과연 세실 라벨과 같은 초능력자들이 현실에도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음모론자들은 세실 라벨과 같은 초능력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은 비밀 조직에 의해서 은밀히 훈련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었죠. 현실 세계에도 초능력 연구와 인간 통제 실험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요. 그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에피소드 파이어에서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가진 세실 라벨의 이야기는 그저 픽션일까요? 아니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험과 음모의 한 단면일까요? 불을 마음대로 다루는 초능력,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 속 상상 속의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자연 발화와 관련된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에 타오르는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설명이 없고요. 오랜 세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51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메리 리저라는 여성이 갑자기 불을 타는 사건이 있었고요.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아무런 방화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의 신체가 스스로 불타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적인 힘, 즉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비밀 실험의 결과일까요? 이 사건은 세실 라벨처럼 불을 통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시 이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진행된 실험의 일부일까요? 파이어 에피소드의 세실 라벨은 초능력과 정부 음모론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불러일으키죠. 1980년대에 쓰여진 스테븐 킹의 소설 파이어스타터는 초능력을 가진 어린 소녀와 그녀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비밀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많은 음모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실제로 MK울트라 프로젝터와 같은 정부의 초능력 실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죠. 미국 정부는 냉전 시기 초능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CIA의 비밀 프로젝트로 알려진 MK울트라 프로젝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조작하기 위한 실험 반응이 높았지요. 그 실험 중 일부는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초능력을 발현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세실 라벨과 같은 초능력자들이 실제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들이 비밀리에 이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과 관련된 전설과 도시괴담 중에서 화마, 화재의 영혼이라는 개념은 여러 문에서 등장하죠. 불길 속에 숨어있는 정령이나 악마가 사람들에게 화재를 일으키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스칼리나디아 신화에서 불을 조종하는 로키는 불의 힘을 이용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됐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불이 일으키는 재난을 불의 영혼이나 악마의 소행으로 여겼는데요. 그 힘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도시괴담과 신화는 세실 라벨과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을 수 있죠. 불을 통제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고요. 세실이 가진 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미스터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세실 라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속에 숨어있는 음모와 비밀 실험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단순한 방어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초능력 연구와 정부의 은밀한 실험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실 라벨과 같은 존재들이 과연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으며 그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